대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좋은 소식 한번 가져왔는데,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건국대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게 무려 두 개, 본상 두 개가 나왔어요. 은상과 금상 두 개. 일단은 먼저 은상, 8부에서 은상 받은 그림을 좀 리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펼쳤는데, 일단은 축하드리고 문제를 한번 설명을 먼저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들 또 많이 수업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하는 쪽집게 정도로 해서 한번 찝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네. 자, 도형들이 4개가 있어요. 네. 평면 도형이죠. 네. 자, 제공된 도형들을 회전하여 만들 수 있는 입체 형상으로 우중력 공간을 주제로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이게 문제인데요. 네. 일단 평면 방금 보셨듯이 평면의 이미지를 회전을 시키라고 해요. 네. 회전이라는 게 네. 방법이 밑에 나와 있어요, 문제지에. 네.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줬는데, 쉽게 말해서 도형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걷든 가로선을 긋든 해서 축을 하나 정한 다음에, 축도 적혀 있죠? 네.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건데, 원을 이렇게 돌리면 고리. 네. 도넛 모양? 고리 모양? 네. 고리. 네. 네.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평면 도형을 하나의 축을 여기다 놨을 때 이렇게 회전하면 고리가 된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거죠. 경우 수가 거의 뭐 하나당 한 4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축이 개수가 없죠. 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선택지가 너무 많은 문제여서 오히려 되게 산만해지는 경우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딱 이 그림을 보고 정말 컨셉이 딱 느껴지고 간결하다.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일단 또 중요한 또 키워드가 있죠. 무중력. 그렇죠. 네. 일단 무중력이란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이 원래 무중력이니까 그냥 그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행성 이용해서 이미지. 네. 그렇죠.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중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중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력의 반대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닥에 닿아 있는 모습, 그거를 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있는 거 그냥 우리가 항상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림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가 어디서 생길 거냐. 네.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연출 방식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 모습과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동시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무중력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중력이랑 무중력을 함께 표현하는 그런 상황들?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네. 이걸 봐주신 것 같아요. 이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딱 이미지가 딱 그런 게 느껴지고, 이런 것도 약간 비행 접시 같기도 하고, 네. 이런 거 참 그런 것도 센스 있는 것 같고, 예. 아무튼 뭐 무중력은 약간 그렇게 뭐 그림자를 활용해라 정도. 네. 그렇죠. 그 부분하고 네, 이런 무중력을 이미지. 통해서 연결되는 이미지들. 네. 무중력하면 우주가 떠오르고, 우주에 있는 그런 조형 요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가 있고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무중력과 어울리는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딱 요 그림을 보고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그런 어떤 무중력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확실하지가 않아서 네. 여기 또 보면 바닥에 떨군 바닥에 붙어 있는 그림자 연출이 하나가 들어가 버려서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요? 네. 이게 금상하고의 차이가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제 해석을 하실 때 문제풀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 보면은 무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말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를 이제 받았을 때 좀 너무 쉽게만 사고를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 그런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약간 이미지를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네. 그러면 이제 제공된 사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서 배 선생님하고 같이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본기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평면과 입체의 조화다 그 부분이 기본기 중에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주제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작년 2019학년도 건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네. 재현장 리뷰했을 때 네.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화살표가 9개 나왔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입체화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문제가 그 문제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다. 네. 평면을 입체화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기준을 정해줬죠. 입체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의 축을 이용해서 회전시켜서 나올 수 있는 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준 거죠.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걸 물어본 거예요. 평면과 입체의 조합. 근데 작년 건대 커디는 본인이 그러니까 화살표의 모양이 잘 드러나면은 됐던 부분이고 그렇죠. 선택이 다소 좀 쉬웠죠 이것보다 네. 네. 그리고 그 화살표가 여러 개였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똑같죠. 평면을 입체로 바뀌는 과정이라던가 평면과 입체 조화를 그리는 부분이 있는데 평면이 4개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4개가 네. 모두 등장해야 된다라는 제시된 조건이 있었고 네. 이 네 개가 선택될 수 있는 그 입체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 본인이 그 다양한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 다른 부분이죠. 문제 난이도로 치면 한 별 몇 점 정도 하실 수 있을까요? 5개 중에서 작년 커뮤니케이션이 네 개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4.8? 4.9? 4.9 네. 항상 이제 만점은 좀 아쉬워서 네. 네. 저도 이게 조건 지키는 거가 일단 어렵고 네. 일단 다양한 너무 많은 이제 도형들이 나올 수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뭘 선택해야 되냐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다소 이제 엄청 산만해질 수 있는 상황들 네. 그리고 이것도 이런 형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지 하고 잘 따져보면 또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따져봤을 때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네. 오브 주제처럼 네. 뭐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또 이제 또 무중력이라는 단어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좀 이제 8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 그림을 비교를 한다면 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기에 충실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좀 평면 이미지 4개가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겠죠. 네. 요 이미지, 이미지, 이거, 네. 뭐 이거 이것들이 가장 잘 보이게 배치가 된 부분이죠. 네 가지를 다 네. 보여줘라는 걸 한 번에 이제 해결하는 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 화면을 조형적으로 봤을 때 점선면을 너무 적게 이게 근데 선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이제 연출을 한 건데 본인은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네. 이 부분하고 선이 연출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렇게
무중력과 관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린 것 같은 모양을 하지 않았을까. 조형의 요소 중에 기본적인 부분인 점선면 잘 활용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 그걸 활용하면서 뭔가 이런 행성의 이미지를 같이 차용했다는 게 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컬러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컬러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좀 담백하게 네네. 잘 이제 살렸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소재 네. 그 재질도 그렇고 네. 네. 제시된 조건을 보시면 색과 재질감은 자유롭게 사용하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뭐 반사체 표현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 반사된 이미지를 이 부분에서 잘 표현을 해줬죠. 이거는 입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기 좀 어려운 그렇죠. 예,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형태가 구의 반사체에서 이렇게 반사될 거라는 거를 물론 이 부분에도 반사가 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렇게 굴절돼가지고 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좀 감히 좀 예측해 보건데 이제 또 재질감 자유롭게 하라고 해서 어떤 이런 무중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조형적인 기본기를 다 떠나서 너무 이제 표현에 치중되려고 했던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조건이 좀 많았잖아요. 7개나 있었는데 네.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2번에서 5번인 것 같아요. 2번에서 5번이요? 예, 물론 네. 1번에는 가로방향,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가로사로를 틀리는 친구는 없었을 것 같고요. 한 명은 있지 않나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이 네. 교수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걱정됐던 부분 이거 네 개만 그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이거를 네. 일부만 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된 부분을 여기다 적어줬다고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 있겠네요. 네, 배려가 될 수도 있고 의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건이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의도일 수 있다. 그쵸. 네,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번에 제공된 도형을 반드시 모두 활용하시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네. 일부만 쓰면 어떡하지? 이게 있고요. 이 학생처럼 네 개가 동시에 잘 보이지 않고 일부 시중에서. 일부만 보이고 네. 그러니까 조화가 없다면은 여기 두 개 그리고 여기 두 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은 화면에 잘 안 보이겠죠. 그렇죠. 이 친구처럼 이렇게 네. 동시에 네 개가 보이지 않겠죠. 근데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가 동시에 잘 보여야. 3번을 보면은 제공된 도형을 평면 그대로 표현하지 마시오. 이것도 회전하라고 했는데 안 할까봐 예, 네. 안 하고 그냥 뭐 납작하게 표현을 한다던가 물론 평면으로 그리고 명암을 넣는 거는 괜찮겠죠. 네. 네, 명암 없이 그냥 납작하게 그러니까 걔 중에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입체 구성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다던가 평면 패턴 예, 네. 실기장에서 뒤에다가 밑에 뭐 이렇게 뭐 면으로 커다랗게 그냥 단순화 시켜서 이렇게 그린다던지 이랬을 때는 이게 평면을 입체로 잘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제공된 사물을 회전하여 만든 입체 영상을 중복하여 뭐 써도 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개 동시에 써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색과 재질 생각해서 교수님들의 의도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충분히 네. 이 주제 그리고 이 상 이게 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담백하다. 네. 굉장히 담백하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꽃이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좀 그 자동차 회사 아우디 자동차 회사 같기도 하고. 네. 이런 거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큰 규모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이제 4부에서 또 보상이 나왔죠. 4부 맞나요? 4부 구조적 연결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리뷰로 또 한번 찾아뵙고 아, 또 리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네. 아, 저희 못한 것도 있는데 아, 네, 근데도 반밖에 반도 못했죠 합격자 리뷰를. 나중에 한번 몰아서 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또 다음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